제가 툴스포럼 이제 시작하고 활동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더라고요. 만으로 5년이 넘었는데, 근데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저희 제가 9회로 기억하는데, 9회인가 10회인가 그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초기에 툴스포럼 강연도 또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선생님 본명은 그냥 가시죠, 뭐. 그러니까 이강호가 여러분들 박노해 씨 아시나요? 이게 활동가 명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조국 아시죠?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가명으로 류선종이라는 이름으로 또그 사회주의 찬양하는 논문 쓰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운동권 분위기가 그 가명, 예명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이강호 본명은 아니라 그 활동가명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본명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 돼서 박노해 씨 본명 모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강호 선배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85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당선된 자리에서 그대로 또 체포 구속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옷고도 치르시고 하셨었는데, 근데 그 본명을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게 가짜 정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게 활동가명이란 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버지께서는, 뭐 그런 뭐 사적인 얘기 제가 이미 그 저기 행사 안내하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제가 몇번 인터넷에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장면 박사 비서셨어요. 뭐 장면 박사 비서셨고, 그런데 그 5.16, 여기 앞에 보이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으로 이렇게 집권하셨는데, 5.16이 발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무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온몸에 이렇게 멍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전두환, 나쁜 놈. 이렇게 해서 그 전두환 찢어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셨다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운동권 공부를 고등학교 때다 마치시고, 장학생으로 서울대 운동권에 들어오셨는데, 입학하시고 나셔서는 바로 지하운동 조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신적인 어떤 회의 같은 게 드셨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고 이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사실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임을 자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트루스포럼이 기독교 보수주의 표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수주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는데, 근데 그 이전부터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이강호 선생님께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강호 선생님의 개인사를, 가정사를 이 자리에서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말씀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런 분이 박정희가 옳았다, 그리고 또 박정희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사실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아버지 산소에 가셔서 소주 부으시면서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정권이 옳았던 것 같네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호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막 쳐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 사적인 얘기를 막 해가지고.
사적인 얘기는 잊어주시고요. 쑥스럽습니다. 그럼 뭐 갑자기 이제 운동권 시절 뭐 또 생각도 새삼 좀 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저한테 더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어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사람이 참 사는 게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야, 그 어릴 때 일인데도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물론 이제 그걸 팔아먹으면서 정치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고 근데 이강호라는 이름은 이제 가명은 아닙니다. 이제 가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지고 보면 이제 뭐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 이름이니까 제 이름이죠. 제 이름이고 지금은 이제 또 필명입니다. 그것도 뭐 제 이름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일부러 굳이 뭐 숨기고 가리려고 이랬던 건 아니고 원래 제 본명으로도 글을 쓰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또 조금 하게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뭐 본명으로 글을 쓸 수도 또 없어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쓸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운동권 시절 그때 같이 그 운동권 동료들 동기들은 이름을 알죠. 근데 이제 제가 이강호가 입장이 지금은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좀 보여준다라는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아는 친구들은 알죠 뭐.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전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강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이후부터는 이제 끊어졌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전향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서글플 때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놈의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그 참 치유받고 싶은 인간이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이렇게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사실은 이 책에서 찍는 게 제가 거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용어를 실제로 잘 쓰질 않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가 뭐 주로 이제 뭐 좌익 사상, 좌익 이념 이런 정도로 써버리고 이유가 뭐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을 써서 그 어떻게 뭘 얘기하기가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용어를 쓰지 않는 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뭐 그걸 이제 우습게 아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뭐 빨리 그걸 청소하고 다시 정상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들 또 느끼시고 하겠지만 다 끝났으리라고 생각된 게 이렇게 참 피곤하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인류의 이제 영원한 어떤 숙제 과제가 아닐까. 역사가 진행되는 한 끝없이 되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집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먼지도 쌓이고 뭐 이래저래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야 엉망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펑퍼짐하게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너무 안심하고 뭐 괜찮겠지 하고 놔두다 보면은 난장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지난 짧게는 지난 100여 년, 길게는 근대 이래의 몇백 년간의 경험들 또 뭘 더 거슬러 올라가자라면은 문명의 등장 이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제가 그 자유주의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제3제서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또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자유는 그리고 자유주의도
자유주의로는 지키지 못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자유를 어떻게 지킵니까? 군대가 지키잖아요.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그 가치를 수호하겠다. 그것을 기본 가치로 하는 국가 그리고 군대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군대가 자유의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잠시 유보시켜 놓는 규칙에 따라서 군율에 따라서 극단의 상황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유보시켜 놓은 채 군율에 입각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군대가 자유를 수호하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나이브하게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라면은 관용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자유를 훼손할 자유를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늘 그 자유의 본령의 가치를 갖다가 도발하고 공격하고 파괴할 자유를 줘도 됩니까? 근데 가다 보면은 늘 딜레마에 좀 빠집니다. 좀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공격에 오는 좀 불만스럽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갈등이 있고, 사람 사랑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편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복이라는 용어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야죠. 그러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곧잘 반대편의 망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원망을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건 다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통을 들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라든가 세상이 낙원이 돼야 된다라든가 천국 같아야 된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갓 세상을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오고 세상을 배우게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담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 그 가치는 제3제사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간간히 뭐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호강에 바친 것 같다라고 이제 탈북하셔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냐고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과도하게 증폭돼버리면서 소중한 걸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의 이름으로 실제로 사특하게는 자유의 이름 그걸 간판을 내걸고 그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유의 이념을 파괴하려고 하는 책동들이 끊임없이 진행됐던 것도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안이하고 소박하게 자유주의 이러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수주의자라고 할 때 보수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꼰대가 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꼰대도 소중합니다. 근데 예. 꼰대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세상은 그러니까 젊음의 활력과 꼰대의 고집, 성숙이 같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문명이 지탱돼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은 저 근대화의 행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문명입니다.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발간사에 잠깐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근대화, 산업화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그 함의가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 배고픈 처지에서 배만 부르면은 뭐 이런 정도의 열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살아보자 이런 어떤 그 사람답게라는 게 문명다운 삶. 우선 배고픔을 끊어내야 되겠죠. 이건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가 심하게 고프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지만 배가 정말로 심하게 고프면은 소크라테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배고픈 사람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제 축의 시대 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서 뭐 기원전 한 뭐 7, 8세기부터 기원전 한 3, 4세기 축의 시대라고 하는 성인 철학자들이 등장해 나오는 소위 또 세계 4대 성인 이런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축의 시대 때 등장해 나왔던 대표적인 뭐 성인 뭐 종교가들 얘기를 하죠. 그 소크라테스도 그런 분 중에 한 명이고 동양에 오면은 아시아권으로 오면은 부처 석가모니가 있고 공자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 아닙니까? 공자도 고생은 많이 하셨지. 그 아주 직구전 그 중국의 그 일종의 오타쿠 스타일의 학자가 그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글을 쓴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게 뭐 애서 요즘에 연봉 기준으로 연봉 계산을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고액 연봉자였다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장엄한 겁니다. 보릿고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꼰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신세대 입장에서 가장 젊은 신세대 이제 21세기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난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무슨 뭐 20세기, 19세기 고생담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면은 좀 그렇죠. 소위 이제 요즘식의 표현을 쓰자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저는 라떼 안 먹습니다. 예, 저는 라떼 안 먹고 그냥 막 예, 그 커피는 그냥 마시는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게 괜히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식의 꼰대식의 회고담이 아니라 제가 왜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바로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축의 시대 때 그런 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등장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도의 생존에서 허덕이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끝내고 문명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경제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잉여의 부가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던 즉 다시 말해서 전업으로 일종의 이제 지식층으로서 존재할 수 있던 시대가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독립된 형태로 성인들이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등장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는 문학적 선언일 수에서도 실제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만큼 그걸 넘어가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기억을 합니다. 늘 그러니까 보도에 신문에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레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70년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이제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전에 라디오 있고 뭐 신문들 이런 게 있죠. 근데 70년대까지도 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겨울에 빠지지 않는 그 뉴스가 연탄가스 중독사입니다. 연탄가스 요즘 연탄가스 중독사 그런 건 없죠. 그런 사람은 없는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배 많이 고팠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오래 살죠. 의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 하지만 잘 먹어서 그런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육체노동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먹는 게 비할 데 없이 나아졌습니다. 공기 좋은 농촌에서 농사 짓고 하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부에서도 사르맹맹기에 런던에서
런던에서 살아가던 공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중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뼈가 빠집니다. 농사를. 제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1학년 때 농화를 한번 가봤습니다. 허리가 뽀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농사를 그렇게 고되게 짓다 보면은 쉽게 표현해서 거늘러 버립니다. 수명이 짧아져요. 이런 거란 겁니다. 그리고 굶주리면 오래 못 삽니다. 어느 정도 먹게 되기 때문에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위생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쓰레기 넘쳐나고 이런 건 없죠.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다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생 환경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래 지금 뭐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또 낫죠. 이런 겁니다. 다 극복해 나가고 저는 뭐 이러저러 시비를 떠나서 이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인류 문명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진행되어 들어간다라는 그 문명의 장엄함 그런 어떤 성취를 우리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근대화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근대화 대표적으로 칭하지 않습니까? 물론 근대화라는 개념은 그 이상의 포괄적인 개념이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바대로 문명입니다. 문명. 그 함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근대 얘기할 때 항상 가로하고 근대 문명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수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책을 테마로 잡았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옳았다 1권을 낼 때만 해도 굳이 근대화를 새삼 다시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조금 이제 근대화를 생각한다. 제목 자체가 그걸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쓰게 된 게 야, 한국 근대화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덜 된 것 같다. 좀 모질하는 게 많은 것 같다. 근데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까지도 있는 것 같다. 퇴행하는 것까지도 있는 것 같다.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선진화, 미래로의 도약만 남았다라고 일반적으로들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지난 5년 아직도 그 5년이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죠? 지겹습니다. 정말. 징역살이하는 느낌인데 그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기분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요즘 뭐 그런 책들도 지적되는 게 많이 나왔죠. 신양반 사회 같다. 특권을 추구해 들어가는 정말 별꼴을 다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비가 아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10대 강국입니다. 그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 소위 이제 5030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이런 급이 되는 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 몇 개국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 포함해서 딱 7개입니다. 한국이 7번째입니다.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 넘는 나라. 지구상의 국가들 가운데 딱 7개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이런 성취를 이룩했는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이런 시대에야 전부 다 지금 이제 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십 년 전에 초창기에 컴퓨터 등장했을 때 슈퍼컴퓨터보다도 스펙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다녀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슈퍼컴퓨터를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두 개씩 갖고 다닌 사람도 있더만요. 이런 정도가 됐는데도 양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시민적, 국민적 양식의 측면에서는 야, 이건 좀 아닌갑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퇴행도 하는구나. 그 문제의식에서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
근대가 시작이 될 때, 서양에서 근대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네상스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르네상스는 그 르네상스 시작 때일 그 당대 그 시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부르카르트 뭐 이런 어떤 역사학자분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경에 와서 이제 재조명을 하면서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그 르네상스, 리나시멘토, 부활, 부흥 이런 개념이 이제 써지면서 합당하게 이제 정착됐는데. 근데 당대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아시겠지만 고대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성취를. 그래서 그때 르네상스가 시작될 무렵에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굳이 이제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보통 명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보수주의적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아 우리는 고대의 성취를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복사하고 배우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자세로 고대를 다시 학습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성취를 다시 학습을 하고. 근데 그게 물론 폭주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그러니까 고대를 다시 고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고대의 성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게 보통 명사적 의미에서 뭘 열었습니까? 근대적 진보를 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대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대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시금방을 들고 오도방정을 들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루어졌던 고대 문명의 성취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자세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 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면은 감히 더욱더 그 얘기를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진짜로 진보를 하고 싶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라면은 지금까지 이룩된 근대 문명의 성취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학습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특히 한국의 진보파리들 너가 정말로 진보를 하려면은 대한민국의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서 이 근대화의 성취에 대해서 대한민국 근대 문명의 성취에 대해서 정말 성찰을 하고 공부 좀 해봐라. 되돌이켜보고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오도방정을 뜨고 시금방을 뜨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습니까? 태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위대했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조금 썼습니다만 한국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이고 아니고 저는 뭐 그런 식의 반만 년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게 뭐 2000년이었던 반만 년이었던 간에 그 오랜 역사 동안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짚다 보면은 소위 황금시대라고 할 만한 게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추억을 만들고 그게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또 정신적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황금시대는 언제입니까? 언제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그랬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다.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쥐어박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절절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태어나기에 거의 불가능했던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념적 지도를 보면은 유라시아 전체가 빨갛게 됐는데 그 끄트머리에 겨우 매달려 있듯이 적화되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서 시작한 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건국하자마자 난장판이 되었죠. 나라가 다 빠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했던 그 시절 실제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택도 없다라고들 했죠. 만약에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감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마 대충 살아라. 당시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위기는 마 대충 살아라. 돈 좀 대줄게. 원조해줄게. 안에서 뭔가 대충 삽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붙었을 때 그 대단한 어떤 연설이었다는 연설 속에서 그런 따위의 얘기를 합니다.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 다녀도 포항제철도 없고 경부고속도로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그렇게 산천지를 무명 배옷으로 걸어 다녀도 분배만 잘 되면 좋은 것 아니냐. 그게 선군의 시대다. 세종 때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린 어디에서 강연을 하면서 어린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죠. 이렇게까지도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가장 빠르게 답을 한 청중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니요! 졸다가 아니요! 하고 소리를 바로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를 적폐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개인도 그러하고 어떤 시대고 모든 게 완벽했던 단 하나의 흠집도 없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개개인의 삶도 전장입니다. 살아오면서 생채기가 다 납니다. 하물며 국가에 그런 어려운 밑바닥에서 헤쳐나오고 하는데 생채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몰골이 좀 있습니다. 흉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싸우고 돌아온 전사들에게 흉터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욕을 해야 돼요? 꼴뱅이 싫다 못생겼다 흉터 났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박정희 시대를 신화화시키고 뭐 숭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짚을 것도 그리고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 이룩됐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었었죠. 수많은 어떤 거니까 기업인들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에 한 세기에 한 명 정도만 나와도 한 민족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한 대단한 어떤 그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해 나옵니다. 야 이런 게 참 저는 그런 부분 보면서 어떤 때는 이거는 문학적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럴 때도 있구나. 그걸 착하게 이해하고 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헤아려야 미래가 있다. 선진화, 도약 이런 부분도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도방정을 떨면은 고마움을 잊으면은 이제 이 얘기가 참 꼰대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꼰대스러워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은 벌받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고마움이지만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은 다 허약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만 편해지고 하면은 누워서 자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그러나 정도껏 해야죠.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배고픈 식곤증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문명이 나라가 마치 저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거 풍요를 좀 이룩하고 나니 이 나라가 지금 식곤증에 시달리고 있나 졸고 있나 이런 생각에 너무 행복하다. 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는 테마로 잡았고 그리고 또 감히 뭐 부제로 그냥 박정희 옳았다 2를 붙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책 조금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미리 이제 배포됐으니 보시면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근현대의 뭐 역사책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근대에 대해서 헤아려보는 어떤 이런 어떤 책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경험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뭐 재밌는 이런 그 보론으로 이야기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읽어보시고 하면 책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논리 이렇게 쓴 책은 아니니까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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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사인회 진행할 건데요. 책 구매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셔서 여기 사인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트루스 포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책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이강호 선생님께서 이전에 강연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궁금한 내용이시라도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예. 잠깐 저희가 질문 드리고 말씀 여쭙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네. 예, 편하게 해주시고 예. 예. 보통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근대화라기보다는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근대화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근대화라는 표현을 썼죠. 조국 근대화를 소명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산업화라는 어떤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일반적 기치로 쓰시기보다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근대화라고 한 것. 그래서 그 안에는 종합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화는 당연하게 들어오면서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더 큰 단순하게 경제적 성취, 경제 산업화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도 괜찮은 삶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근대화라는 용어를 이제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138페이지 쯤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실제로, 용어가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60년대 로스토우라는 경제학자, 경제성장의 재단계. 참 이게 이 책의 로스토우의 이 책의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반 공산당 선언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스토우가 근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널리 이제 일반화돼서 퍼져나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대화를 해본 거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종합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예, 저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여기 물어봐도 되나요? 네. 한 번에 여러 개. 상황을 봐서. 예. 국제 대통령이 몰았다고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인데요. 이강호 의원님께서 국가전략 포럼 연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근대화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챙겨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번째로 방어적 민주주의 에 대한 개념에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나씩 하죠, 하나씩. 네. 예, 하나씩 하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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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임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더 길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격해질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청소를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대청소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 대청소를 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게 대청소를 하면서 뭐가 깨지고,
하는 일들이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려면은 늘 이제 그 먼지가 좀 덜 끼게 해야 될 거고 규칙적으로 매일 청소를 하는 이런 식의 정치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혹은 공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늘 제압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좀 겪지 않았나. 이게 아직까지 이제 국민 모두의 교훈으로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유감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령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질 거고,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고, 소위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저런 어떤 망동의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친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건 더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돼 들어가는 건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래서 걱정은 하되 비관주의에 빠지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노력은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저도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시민적 양식이 지켜가는 가운데서 청소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 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크게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안상을 살아왔는데 이 시대가 저 같은 인간도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원어 본론 자체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어서 좋은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신 분 같은 분들이 이 사회에 많은데도 부각, 언론에서 부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금 이런 때 그 현재 지식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참담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또 원래 또 출신 자체가 흔히 말하는 자유 쪽에서 출신했기 때문에 그쪽의 책이라든지 그쪽 인물들을 소진들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게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손이 끝나는 사람들 중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기에 이 뻔히 드러나는 이 사회 부정선거도 2년 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말 같지 않은 이유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내가 현대 삶에서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다는 게 저는 사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래도 뭐 이런 데서 살고 있으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느끼신 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이 많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저들 이제 그 발암 물질들이다라고까지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암 물질이었고 종양이 생긴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가는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단계로 들어간 건 고비는 넘겼는데 이제 발암 물질이 다시 이제 횡행할 수 없도록 인연을 거리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종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라야죠. 잘라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어쩌야 됩니까? 화학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될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반성하고 해결하리라. 개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 이념적 중병 질병들은 잘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부터 속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개개인별로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노력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의 공적 차원에서는 그런 마음 없이 제압을 내들어간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개탄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저도 언론 보면 불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또 좀 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죠. 그래도 사실은 저는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국 언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뭐 마음에 안 드는 쪽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도 지식인들도 보면은 저도 사석에서 이래저래 답답함을 토로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비율상으로 좀 양심 있는 조금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만 상대적으로 건강성을 조금 나은 편이다라는 지점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을 하되 너무 그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정치는 또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비판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그 개인적 열망 때문에 뭔가 그 약간 뒤틀린 마음으로 정치인을 욕하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 거 그 자체를 따끔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 세계에서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돌아가는 현실적 상황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용납하지 못할 것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선 개인의 삶, 나라와 나라 관계, 영역별로 다 있고 하지만 관용을 갖는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다 있죠. 그 선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을 꼭. 근데 한국의 그런 조금 엄격하고 쿨한 문화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달라져가고 이렇게 근대적인 축적이 되어 들어가면서 문화가 좀 달라져 가긴 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감성의 위세를 갖다가 많이 떨치는 소위 그 감성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키고 하면은 거기에 그 징벌을 받아야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엉망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되는 게 자꾸 조장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빨리 흥분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했다가 빨리 잊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야말로 뭔가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요란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끝장보는 집요한 끈기 이렇게 쫙 계속하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부분들에서 참 취약하다. 대중사회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는 정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시민사회에, 우리 시민사회의 양식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양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시민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근대성에서의 취약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완장을 차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몰두를 합니까? 그것 말고는 긍지를 가질 만한 직업적 영역이 없나요? 상대적으로 조금 분명히 보면은 한국이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곤 한데 일종의 이제 직업적 명예랄까 뭐 소명정신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 분야별의 장인정신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참 아쉬운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좀 곤란함이 아니겠나라는. 그 분야별의 그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경의 염도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저 그러니까 무슨 뭐
어린애도 아니고 완장차고 행세하는 데서 만족을 구하는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강하냐. 이거는 조금 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유치한 거고 국가 문명 차원에서 보면은 전근대적인 거죠. 위성 속에서 비롯된 원시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원시시대라는 게 행세를, 힘으로 행세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취,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문화가 취약한 게 지금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설치게 하는 것들을 공간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 누군가 정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폼을 내는데 사람이 그런 속성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정치를 할 생각은 이게 뭔가 하면은 좀 고고해져라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왜 그 허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폼을 내고 싶기도 하고 이걸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너무 커서 끌려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인생이 참담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은 그런 자기 긴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꼭 같습니다. 예. 예. 잠깐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여기는 지금 이게 20분이 조금 넘는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데 방송을 한 60분 정도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선생님께서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한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좌익의 역사 강연이었죠. 그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있거든요. 근데 2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그 저기 마지막 강연까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선생님 그때 같이 들으셨죠? 저도 그때 그 강연 들으면서 그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했거든요. 그 필기한 내용도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바로 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내용도 사실은 좀 한번 적당한 때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책 내실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이강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책 많이 써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 그리고 또 다른 카톡들 보면은 엑스커뮤니스트가 어떤 뜻인가요? 여기 저 엑스커뮤니스트 요 표현은 이강호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적은 없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황성준 위원님께서 엑스커뮤니스트 쓰셨는데 저는 두 분이 비슷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엑스커뮤니스트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산주의자였는데 아 이제는 거기서 이렇게 탈공산주의자, 예, 그 엑스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엑스커뮤니스트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선되신 자리에서 구속되셨거든요. 그 얘기 좀 조금 해주시죠. 예. 옛날 얘기지만. 그리고 예. 이제 박수 됐을 때가 그 다음 날인데. 아, 그 다음 날인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내세우게 되는 것 같은 게 민망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그 시절에 아 뭐 하문경이나 고명성이나 이런 친구들 다 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담담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정치를 직접 안 해도 저는 이제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전에 그런 경력들을 내세우면서 뭐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뭐 저도 뭐 특별히 더 겸손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 내세워서 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가 20대 이제 네, 아직도 초반일 때 시기니까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은경 군이나 고명서 이런 것들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할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런저런 고생의 또 시기는 있었죠. 그러나 내세우고 나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당시에 모든 운동권 출신들이 그 경력을 팔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담하게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다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어느 이제 대기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고 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했다가 이 친구는 그냥 고졸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학을 안 마치고 그대로 눌러앉았는데 화려하게 전향은 안 했지만 소리 소문 없이 변신을 해가지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생활인으로서 애 공부시키기 바쁩니다. 이러면서 유학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공장 노동자입니다. 물론 연봉은 이제 상당하죠. 이제 대기업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담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들이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들이 뭐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예.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 그저 예. 이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회장 나가셨을 때는 본명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강호 8호 학번 모르겠는데 잘 뭐 예. 이런 분들을 몇 분 돼가지고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본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 테레사민 선생님, 아름다운 세상님, 그리고 또 하늘 푸른, 진술리, 그 하늘, 그리고 또 식빵 집사님, 진술리, 저기 계시네? 예, 그리고 식빵 집사님, 예, 식빵 집사님께서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셨고요. 아슬란킴님, 이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창용 선생님, 그리고 지조님은 이강호 선생님하고 느낌표 6개, 7개 이렇게 해주셨고 장영태 선생님, 장정심 선생님 반갑습니다. 머니머니 예 머니머니님께서 엑스커뮤니스트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PS1님 감사드립니다. 장영태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님 이분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가 봐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실린 집집마다 자동차를 갖춘 그림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거 뻥이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도자의 비전의 힘을 우리 세대는 몸으로 배우고 익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 ISM, 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실시간 방송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슈퍼챗 받고 뭐 이런 게 되게 생소합니다. 근데, 5만원이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 ISM 님. 예, 박수 한 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PS리 님.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2만원이나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감사의 박수 좀. 감사합니다. 저, 잠, ISM님, 잠이즘인가요, 이러면? 자, 예, 잠 ISM님하고 아름다운 세상님은, 저희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강호 선생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블랙필스님, 이분은 4.15 총선 부정선거와 3구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이강호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예, 말씀을 주실까요? 이 시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만 우선 드릴게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저의 본 영역은 또 아니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들 판단이 조금 늘 그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가 극한으로 간 표현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참 곤란하구나. 왜 그러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똑같으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그 차이들이 조금씩 존재를 하는 게 그 자체가 또 리스크 해칭이기도 한데 그렇게 욕지거리 수준에서의 반박을 해야 될 것이었는지는 저는 이해를 사실은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의심스러운 게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마땅히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저는 음모론적인 부분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저는 그 제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가져도. 그래서 음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음모론적인 부분들을 공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애써다 배격을 하는 쪽이다. 이런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짚어봐야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견해는 사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합리적인 의혹 제기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선거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대님.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트루스포럼 그대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희망님께서 항상 이 멘트 남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세상님께서는 제가 책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 책은 제가 직접 사서 읽겠습니다. 이게 판매가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그 판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이게 이제 도서관으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으로는 다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이 재단은 그 상업행위, 영업행위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재단 측에서 이게 이제 보급용으로, 상업용으로 재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준비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오탈자도 좀 바로 잡고, 오탈자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점에 좀 이렇게 이제 쫙 깔리는, 그래서 널리 또 보급하게 되는, 예, 그런 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직은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구매는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횡재하신 거예요. 네. 일찍 사시는 건데요. 근데 이 책이 나온 배경이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내신 거잖아요. 그거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박정희 예. 기념재단 그러니까 좌승희 이사장님 계신 단체인데 그곳에서 이런 훌륭한 책들 이게 만드시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광 선생님께서 박정희가 옳았다 그 책도 그 박정희 네. 기념재단에서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 한데요. 이 책도 이제 곧 일반 서점에서 발행이 이제 될 텐데 이 기회를 빌어서 귀한 일들 담당해 주고 계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특히 관련자 분들 특히 좌승희 이사장님 감사의 박수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이게 저희 유튜브 트루스포럼이 사실 이렇게 트루스포럼 강연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100만 뷰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근데 직접 관리를 안 했어요. 직접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준 영상들이 많이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가 2만이 얼마 전에 넘었습니다. 2만이 얼마 전에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던 분들이 사실은 그 신의 한 수하고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보면 2만 이러면 사실 많은 분이죠. 근데 이게 약간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슈퍼챗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테레사 민 선생님께서 이, 그 내가 어떻게 슈퍼챗을 이번에도 안 쏠 수 있을까? 이러시면 또 2만 5천 원을 쏴주셨어요. 테레사 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테레사 민 선생님은 여기 강연에도 자주 오시고 저희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잠이즘님도 구입해서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네. 보수 진영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생태계가 사실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규태 선생님께서는 이강호 선생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미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옛날에 출마도 하셨습니다. 옛날에 출마도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이게 검색 김웅구 대표가 저렇게 저를 한 번씩 이렇게 괴롭혀요. 이게 지난번에 네. 제가 인터넷에서 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 저희 강연하시기 전에 한번 네. 이렇게 띄웠더니 이렇게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이렇게 출마하신 이력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그 저기 오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그 본명으로 이렇게 검색해야지 나오는데 근데 본명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또 찾게 돼가지고.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니자님, 예,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말하는 분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게 올해가 또 이게 뭐 그 속에 겸사겸사 사실은 올해가 유신 50주년입니다. 예, 참 유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도 정치적인 문제, 특히 유신 이런 쪽에 가면은 조금은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조금은 이제 학문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짚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 재단에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50주년에 처음 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신 50주년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총체적으로 그 조망해 보는 그 학술 그 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필 제가 맡은 분야는 제가 경제를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분야를 맡아서 독재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짚게 됐는데 이런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독재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이제 부정을 할 건 아니지만 독재라는 개념을 설정을 내버릴 때 다 포함되는 게 있죠. 이디아민부터 시작을 해서 남미 군부 독재자들을 거쳐서 폴포트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푸틴도 시진핑도 이광요도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차이들 가령 그러니까 이광요는 독재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전적인 보통명사적 의미에서 그 사람도 독재자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광용과 이디아민은 그러면 그냥 같이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 그 8월 15일 건국이 돼서 맞으면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했지만 나라가 그렇게 건국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완성체로서 팍 그냥 바로 강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국가 건설이 진행돼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의 그리고 더군다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일어난 6.25 끝난 지 몇 년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할 때. 그 세월이 이제 그러니까 6.25, 근데 유신 때까지도 보면은 그렇죠. 6.25 끝난 지 얼마 안 된 세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갔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진행 상황에 있었다라는. 그래서 독재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은 사실은 저는 학문적으로도 은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함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늘 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유경수 여사께서 이제, 그, 저격으로, 돌아가셨을 때, 연설을 끝까지 다 하셨죠. 아마추어. 공적 자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보다도 더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가장 놀라운 거는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은 정상적으로 쭉, 물론 반대파들 입장에서야 아마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쾌하게 관리가 되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바람이 안 불었잖아요. 저는 그게 늘 인간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자제력을 저렇게 갖는다라는 게 쉬울 수가 있을까? 나쁜 놈들 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 인간적으로 저는 제일 궁금한 대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슨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달관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덤덤하게 간간히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덤덤하게 국정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갔던 거. 그게 인간적으로. 근데 독재자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개석상에 등장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독재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영상이 이제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하고 비교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못됐죠. 업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 인간적으로 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안 그랬죠. 동일한 독재라는 개념을 쓰지 못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요거 관련해서 저도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 이강호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해주신 말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하는데 독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이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재벌이 됐어요. 국민 중에 재벌이 나왔고 재벌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을 통해서 그 독재를 통해서 그 독재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부유해진 거는 국민이지 박정희 개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신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적인 맥락 그 우선은 그 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유신 50주년인데 이때 새마을 운동 시작됐고요. 그리고 뭐 포항제철 그리고 또 중공업 이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없었으면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맥락을 사실 좀 아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놓치고 가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딱 중국에서 무슨 일 있었죠? 신조회담. 아니요, 문화대혁명. 예, 대기근하고 문화대혁명으로 뭐 8천만, 그러니까 영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8천만 명 죽어나가던 때고. 크메르루즈, 캄보디아, 예, 그 학살, 300만 학살도 그때 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구물력. 그리고 또, 미군 철수하네 만에 막 이러던, 그 대탕트로 인해서, 그럼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위험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유신이 있었던 건데, 이런 국제적인 맥락을 빼놓고, 박정희가 독재하려고 유신 헌법 했다라고 하면은, 아, 독재다,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죠. 애들이 이렇게 배워요, 지금.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시대적인 맥락 또 국제적인 그 맥락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그때 부자가 된 건 박정희가 아니라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저기 질문을 주시는데
예, 우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블랙피스님, 그, 저희, 뭐, 개인적으로 그, 초기부터, 그, 저도, 그, 선거부정 이슈에 대해서, 저희 툴스포라는 게 목소리 내고 했는데, 제가 이강호 선생님하고도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말씀 많이 나누면서, 그,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선생님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 그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사회자 맘인데, 사회자 맘인데, 예. 박성희 선생님 질문 있으시죠? 아, 예. 아까 예. 부천이가 오랐다는 기파랑. 아, 기파랑이었나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서 그렇게 예. 해가지고 출판은 기파랑에서 했고, 이렇게 됐죠. 아.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잡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맞지는 않아요. 예. 질문이 갑자기 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갑자기 좀 많이 올라오셨는데, 근데 이게 또,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아, 제가 여기다 그걸 좀 이렇게, 그 채팅을 좀 띄우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미없지는 않으시죠? 예. 그 제가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저희 사인회 하고 사진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밤에는 여자 연예인 지망생들 불러서 접대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요? 우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죠? 네. 잘 모르고 저는 네. 이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근데 별로 참 이런 표현은 참 그렇습니다만 별로 그렇지가 않던데요. 아는 범위에서 예, 내가 무슨 이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예. 그 만들어진 과장된 이야기가 꽤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죠. 사석에서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뭐라 할까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프레임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걸 늘 느끼긴 합니다. 네. 조금 다르다라는. 네. 네. 저도 사실은, 네. 이강호 선배님께서 이게 또 숙제를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또, 저도 이게, 최근에 저희 툴스포럼 친구들하고 그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해서, 요런 얘기가 왜 나오나,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한 마음에 그 이런 이렇게 술자리들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뭐 심수봉 뭐 이런 분들도 가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실체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이렇게 나온 게 없고 제가 아는 어떤 아시는 어떤 그 원로 학자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뭐 술을 나누셨던 뭐 이런 그 경험 직접 전해들어. 네. 근데 그냥 그 일반적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니까 함부로 이런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 이런 아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끼리에 몇몇들끼리에 이제 그 뭐 이런 주석이라고 해야 돼. 그런 정도에 거기서 그때 그분이 이제 각하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술 한잔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추억을 이제 가지고 계시던데 뭐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그냥 그때 뭐 막걸리 뭐 이런 류의 뭐 주거니 막걸리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가 있는 반대파들이 설정을 그 모질도 온갖 가지 그렇게 했는데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다라고 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뭐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특별히 우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거죠. 뭐 어떤 그 재산, 뭐, 나중에 그, 지난번 탄핵 때, 그, 뭐, 최순실, 뭐, 천조라 그랬나요?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 돈 좀 찾으면은, 나라에 꽤 보탬이 될까 싶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아무렇게나 던지는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어떤 거니까 반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까지 얘기가 다 했었는데 아니잖아요. 나온 게 없어요. 돈도 그렇고 재산 뭐. 그 참 아버지로서는 참 자식들 사러 그렇게 재산 그럴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재산이 없었잖아요. 축적 된. 그건 사람들이 참 오해가 많은데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자제분들은 뭐 이렇게 살아간 부분 이런 정도가 있지 재산이 없어요. 전혀 물려줘 이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격렬한 욕지거리 수준에 해가지고 온갖 가지들이 다 있었지만 없어요. 그때 12.6 때 그 심수봉 씨 있었던 죄송스럽습니다. 심수봉 씨가 미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하게 될 것 같아서 민망했는데. 아, 반대파들은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여자를 좋아했다. 그런. 아니,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그 나가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 저는 심수봉 가수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래, 아니, 정말 더 대단한. 근데 미는 아니시잖아요.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예인 뭐 이렇게 뭐 이런 주석 그런 식의 얘기에 어울리는 얘기가 되나요? 그럼 저는 그리고 그 외에 나온 거는 또 뭐가 있냐라는 것들. 그래서 좀 그 각도가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또 닦는 성인군자였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네요. 예, 이런 거는 좀 죄송합니다. 예, 그 저기 임서봉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 저기 그러니까 아 그 아이고 그 갑자기 제가 조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고 나셔서 계속 그런 술자리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2차, 3차가 있었다는 거는 이렇게 뇌피셜. 지금까지 뭐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하면 또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정희, 일본군 앞잡이다,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하기 전에 제가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생각이 다시 났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뭐 아시는 분. 예, 세 명입니다. 세 명.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을 잡아가지고 뭐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이러시는데, 근데 그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처음에 등떠밀려가지고 그 아주 약간 어리실 때 이렇게 결혼하셨다가 이게 만주 가서 나는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 멀어지셨고,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 그 뭐 이대 분하고 이렇게 사귀시고 이렇게 사실혼까지 가셨는데,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 저기 숙군 작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걸리시잖아요. 그때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함께 사셨던 분, 이 무슨 여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남이 다 기억은 안 나네요. 그분은 또 월남하신 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보고 이제 그 빨갱이를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시니까 이제 그분도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 애기도 죽고, 예, 그러셨던. 그리고 나셔서 이제 유영수 여사 만나셔서 이렇게 결혼하셨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역사적 굴곡에 따른 뭐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사실
평탄치는 않으셨죠. 근데 그걸 책 잡아서 뭐 남북구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략인 것 같아요. 모략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정희 일본군 앞장이다 빨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사실은 그 중요한 질문인데, 뭐 좀 코멘트 해주시죠. 예. 그처럼 그 참 그런 거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한일 합방이 언제 됐습니까? 1910년이잖아요. 굳이 그걸 11월 삼겠다고 싶으면은 피해자죠, 뭐,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박정희라는 사람이 소속될 수 있는 나라는 국적상으로 보면은 일본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어쩌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아갔던 나름대로 이렇게 가. 더군다나 뭐 1910년생도 아니고 무려 7년 지난 1917년생 의기가 있다고 해도 3.1운동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두 살인가요? 세 살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사범학교 일제 그 사범학교 일본이 만든 학교를 다니는데 그것도 시비를 걸죠.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그럼 어디를 다녀요? 서당에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서당에만 있으면 근대는 학습을 못했겠죠.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당시에 만주에 이렇게 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서부 개척하듯이 막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는 다 믿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이제 그렇게 쭉쭉 가고 그 다음에 만주 군관학교 열심히 그렇게 잘 다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일본 육사에도 편입될 수 있게 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주군의 소위로 이렇게 임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뭐, 독립군 어쩌고다 톱을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톱을 할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는 여러 가지 비화가 또 있었습니다. 그 얘기 이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뭐 이런 부분 경력은 뭐 이미 그 5.16 직후 그때 그 민정이형 선거 때 이미 다 이슈가 돼가 다 알려지고 했습니다만. 그때 말은 어떤 거니까 지식층 사람들이 좌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빨갱이들 생각하면 좀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역계가 꼬였다라는 거, 마르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그 재판관으로 모시고 이렇게 딱 소송 안 붙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농담이지만. 그러고 싶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신 박상용, 뭐, 좌익이었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있고, 남로당, 다 그런 거, 경력 다 사실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내면을 일일이 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그 과정들, 그 교육을 받고, 겪고, 그 다음 그런 또 정치적인 격동을 거쳐나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축에 대한 이런 그 악들은 그분의 남긴 글, 발언, 행동,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짐작하게 만드는 것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떤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는 다는 모르겠지만 참 그러니까 어쨌든 5.16 군사혁명 때 뭐 쿠데타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공약의 두 개가, 6대 공약의 두 개가 반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반공을 얘기를 한 거는 미국을 의식해서다. 의식했겠죠. 근데 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반공을 못을 받고 시작하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무튼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 정말 보면은
역시 전향자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떨 때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제가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저 자신을 갖다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는 서글프다. 제 관심사에 제 재미의 관심사는 사실은 다른 영역, 다른 분야인데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느끼신 게 굉장히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격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렇게 되셨을 거다. 여기서 제가 그 뭡니까 그 좌익의 역사 강의를 할 때 유튜브 동영상에다 약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새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분께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게 되실 때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있고 했을 때 예전에 국민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격려 전화를 주셨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빨갱이 새끼들 얘기들 다 무시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왜 놀라셨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남로당 당원이었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놀라신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시는 이분이 이제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래서 만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6.25를 거치시면서 해방공간과 6.25를 거치시면서 남로당 당원이었던 분이 빨갱이 새끼들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6.25도 그 참혹한 과정이 많은 것들을 목격하게 만들었다. 변화가 있게 만들었다. 이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얼마 전에 제주도 4.3 또 당선자가 찾아가고 뭐 참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죠. 이래저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 4.3 사건 김달삼이가 일으킨 그 제주 4.3 폭동의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여순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게 없었으면은 숙군 작업이 진행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군사책이었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으면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사고 실험을 해볼 때는 무서울 때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었더라면은 굉장히 다른 양상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데는 섭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서 예 얘기가 막 옆길로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때는 보면은 편리하게도 저 반대 야당 세력들이 어떤 때는 친일파라고 공격을 하고 그 좀 출발 지점에서는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보니까는 빨갱이들이 그쪽 정치 세력의 주력이 되고 나니까 그 얘기는 또 절대로 선배 빨갱이라서 그런가요?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친일 운동을 샀는데 그때 그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열심히 살아간 모습을 그렇게 모독을 한 인간적으로 그걸 못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 실제 상황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2차 대전 때 지원병으로 참전을 했던 병사였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는 조선인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못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모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강제로 진경당에서 끌려갔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마지막 지원병 작업 때 5,000명 모집을 하는데 30만이 넘게 지원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삶들을 모독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갔던 평범한 생활인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일제와 맞서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민중 얘기를 하면서
민중적인 일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왜 헤아리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간 이런 열심히 살아간 생활인들, 열심히 그렇게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는 시비가 있어도 좋습니다. 선을 딱 긋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친일파 관련해서 그 뭐 저도 예, 이강호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관련된 주제를 저한테 숙제를 좀 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다가 저기 남로당 가입한지 혹시 아시나요? 그 형인데 그 거기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크리스천들 많으시죠? 예, 좌파 목사였어요. 좌파 목사였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때 그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나도 구미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불행한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아이들 가르치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재복 목사 이재복 이 목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우선 크리스찬들이 요 사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박정희 빨갱이다. 그 우선 숙군 작업 때 완전히 전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숙군 작업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셨죠. 뭐 그걸 가지고 사실 빨갱이 분들은 배신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근데 그 배신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한복이 한국 건가요? 중국 건가요? 한국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걸 중국 거라고 하는 게 그 동북공정이죠. 근데 역사 무기화 전략이라고 있어요. 역사 무기화 전략. History is a weapon. 하면서 이게 그 전 세계 모든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이 역사 무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가짜 정보들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고 김일성은 자기 우상하는데 역사를 왜곡했고 중국은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게 있어요. 그 위구르하고 티벳을 자기 중화민족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그 공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항상 장난을 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밀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와 개새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표병관 선생님이라고 저희 투르스 포럼에서 강연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버지가 간첩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고대 나오셨는데 소련 갔다 오시고 나셔서 이분도 전향을 하셨어요. 완전히 전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어렸을 때부터 그 공산주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리고 또 조총룡 아저씨들 자주 만나고 이러면서 그 공산주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도 대구 출신이네요.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대구에서 이재복 목사 만나셨는데, 근데 갑자기 왜 머리가 하얘지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역사 무기화 전략, 김일성이 197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오카모토 중위 아시죠? 오카모토 중위 이야기가 언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1972년으로 기억합니다. 노동신문에 박정희를 언급하면서 그때 그 만주군 그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하고 학살한 오카모토라는 중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박정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북한에서 역사 무기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카모토 중위라는 거는 헛소리다라는 게 우선 그 좌익에서도 그러니까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오카모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까지 이렇게 증거를 증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로서 이렇게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런 거짓 그리고 또 빨갱이였다 이것도
뭐 남로당 가입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숙군 작업하면서 걸리셔가지고 완전히 전향하셨다. 그리고 숙군 작업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25 발발하기 6개월 전에 북한이 남침할 것 같다는 군사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이 작성하셨습니다. 모르셨죠, 이거? 모르셨죠? 예. 뭐 저도 이렇게, 예, 이강호 선배님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신격화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시고 뭐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약간 또 이렇게 과장하신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게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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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 이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가 처음인데, 이게, 이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채팅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네요. 우선 질문은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윤기옥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서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김웅구 대표님, 항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는 애국청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테레사민 선생님, 아름다운 세상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님 발언으로 이게 저희 마치려고 하는데요. 산업화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신념, 조국 근대화의 실행, 청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평가해야 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사인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셀카 이강호 선생님 모시고 셀카 한번 찍고 저희 사인회 진행한 다음에 전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 이강호 선생님 아, 예, 그렇죠. 마무리 말씀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머리가 가끔 이렇게 하얘지는 아닙니다. 예, 예. 뭐 수고하셨고 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뭐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출발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예, 저 하던 일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 여건이 되면 또 강의로서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 뵙고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저의 소명 본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예, 좋은 나라를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강함을 만들어내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